2022년 고2 모의고사 3월 37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7번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당연히 뭐 문장 넣기 대비를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문장 넣기와 순서의 단서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기 보면 연결사가 moreover, for instance, 이렇게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크게 세 가지나 등장하기 때문에 연결사 문제 또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락을 너희가 이렇게 볼 때 항상 선생님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보라고 했다.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이 이제 배경 설정이야.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배경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딱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해결책이 이제 발췌문이라는 거지. 근데 그 발췌문이 어떤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다. 그래서 발췌문의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하면서 발췌문의 한계 첫 번째, 그 다음에 moreover 게다가 하면서 발췌문의 한계 두 번째, 그래서 그 두 번째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단락 구조라는 거.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결사 문제가 나오든 문장 넣기 문제가 나오든 너희들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배경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몇몇 문학 작품의 길이가 is overwhelming. 압도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문학 작품이 길다는 거지. 몇몇 문학 작품은 엄청나게 그 길이가 길다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얘기다, 이 얘기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작품을 읽거나 번역하는 것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또는 몇 주 동안 한 작품을 읽거나 번역하는 것은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너무나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such that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뭐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외국 서적을 다시는 펼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러한 책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건 너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질려가지고 아휴, 다시는 이거 외국 서적 이거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바로 문제점 제시였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딱 발췌문이 나오는 거야. 얘가 1번이지. 그러니까 발췌문이 한 가지 유형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발췌문이라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나 기니까 그 중간중간 부분을 좀 발췌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면 이제 지루함이 해결되잖아. 그래서 그 이점은 장점은 분명합니다. 아, 장점이 확실히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콜론이 나왔으니까 그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자, 장점이 뭐냐? 어떤 일련의 단락들을 읽는 것은 뭐로부터? 어떤 다른,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일련의 어떤 단락들을 읽는 것이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줍니다. 교실에서.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소대시 나오니까 이거는 그래서야. 자, 그래서, 자, 콤마 소대는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선생님은 뭐 한다? has a greater chance. 더 큰 가능성을 가집니다. 어떤 가능성?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가운데?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어떤 맛을 제공하는 가운데, 적어도 어떤 맛? 한 작가의 특별한 풍미에 대한 그러한 맛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한 작가의 맛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는 가운데 또 이러한 지루함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바로 아주 효율적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바로 발췌문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C로 가야 되는 거야.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가 뭐야? 반면에잖아. 반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오겠니? 어떤 장점이 나오겠니? 아니지. 어떤 단점 또는 한계가 나오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다? 바로 한계가 나온 거야. 학생, 관계대명사다. 어떤 학생?
단지 노출되는 어디에? 한입 크기의 덩어리에 노출되는 그러한 학생은 자, 한입 크기의 덩어리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발췌문이지. 발췌문에만 그렇게 노출되는 학생은 결코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만족감? 책의 어떤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그러한 만족감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여기서는 이 만족감 밑에 붙는 거야. 이 책의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그러한 만족감은 뭐다? 결국 만족감이라는 거지. 어떤 만족감? 관계사절이야.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로 뭔가를 읽을 때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그런 만족감. 그 만족감인 어떤 책의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그런 만족감은 결코 가지지 못할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쪼가리쪼가리 그런 어떤 부분 부분만을 공부하니까 그 전반적인 책에 그러한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자, 게다가 하면서 무슨 얘기야? 또 다른 한계점을 얘기하겠지. 어떤 한계점이야? 자, 몇몇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적절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뭐에 의해서는? 자, 짧은 excerpt. 어떤 짧은 발췌문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발췌문으로 설명할 수 없냐? 딱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플롯 또는 등장인물의 어떤 발달 전개. 그치? 뭐와 더불어서 점진적인 독자의 참여. 이 얘기는 점진적인 독자의 몰입과 더불어서 뭐가? 이것이 암시하는. 자, 여기서 이것은 이거겠지. 줄거리와 어떤 등장인물의 전개가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독자의 몰입감, 점진적인 몰입감과 더불어서 이런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이런 전개, 이런 것들을 발췌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맛보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또는 이제 unfolding, 펼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개야. 복잡한 주제의 전개. 뭐를 통한? 바로 대조적인 관점의 어떤 병치. 그러니까 대조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나란히 병치에서 두는 그런 병치를 통한 복잡한 주제를 펼쳐나감. 이런 것들을 맛볼 수는 없다. 뭐를 통해서는? 바로 발췌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은 잘 따라왔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잖아. 자,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자, 너무 긴 외국 서적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지루하게 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질려가지고 다시는 외국 책을 못 보게 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다? 발췌문이다. 발췌문. 그래서 이런 발췌문을 통해가지고 교실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의 그 조각조각을 이제 경험하게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더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작가가 가진 특별한 풍미를 맛보게 해준다. 이게 바로 발췌문의 어떤 이제 장점이었어. 그런데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이제 발췌문의 한계를 얘기한 거야. 그 한계가 뭐지? 발췌문에만 노출되는 학생은 결코 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그런 만족감은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한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짧은 발췌문을 통해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 예시로서 나온 게 어떤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전개, 그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독자의 몰입, 그리고 어떤 복잡한 주제의 펼쳐짐, 이런 것들을 짧은 발췌문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짧은 발췌문의 한계, 이렇게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하면 어떤 발췌문이 가지는 어떤 장점과 그 한계,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B, C, A인데 뭐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락은 이제 변형 문제로 뭐를 추천한다? 일단은 연결사 문제, 제일 1번이다. Moreover, for instance,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쪽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장 넣기 문제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준비한다면 뭐 나머지는 전체적인 주제만 정리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